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소외 생계비 대출 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예, 좋아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 나 100만 원 대출 받았다. 나이스. 이게 한 번에 100만 원 아니고 1회 50만 원, 연장해서 50만 원. 그래서 총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100만 원 대출 안 받았고 아마 이번에 가시고도 50만 원 대출 받았을 거예요. 50만 원. 50만 원 먼저 받고 1회 연장해서 50만 원. 100만 원. 야, 이거 받겠다고 여러분 주소 있는 거 봤죠, 여러분? 야, 이게 조기 마감이 돼가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 그만큼 힘든 사람이 많구나. 뭐 돈 없는 사람이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이제 알고 보신다면 야, 진짜 대한민국에 형편없는 사람도 많구나. 아까지 못한 사람도 많네. 와, 수준이 50만원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는 그 대출받는 조건이 있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얼추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신용평점 KCB 기준 700점, 나이스 기준 749점 이하. 그러니까 거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못 받아요. 받고 싶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신용등급이 보통 저렇게 밑으로까지 가진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고 돈 빌릴 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이도 주겠다고 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직접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소액생계비 대출이지 소액생계비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출은 다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죠. 근데 이거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15.9%. 물론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다 갚으면 3% 이제 이자 할인해줘요. 12.9%. 그래도 높아. 제때 갚으면. 근데 제때 안 갚으면 15.9%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제때 갚을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이 돈을 제때 갚을 것 같으면 이 돈을 대출을 받았겠냐고. 받았겠냐고요. 난 궁금한 게 저게 한번 대출받을 때 50만원 나오는데 그 50만원 가지고 뭐 했을까? 사실 50만원 가지고 크게 할 건 없거든요. 뭐 밥 사 먹고 뭐 쇼핑하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일단 도박 중독자, 코인 중독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대출을. 그러면 다시 도박 코인을 하는데 50만원 꼬라박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금방 돈이 증발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카드 리볼빙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카드 리볼빙 해가지고 돈이 급한 사람은 일단 카드 한 군데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대출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인생이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인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있잖아 남들한테 뭔가 자랑하고 떵떵거리는 거 원하지 않아. 대신에 좀 내실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고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특히 이런 소액생계비 대출 같은 이런 별로 좋지도 않은 상품 같은 거 별로 이제 하지도 않고 돈 때문에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기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과연 남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얘기 안 했을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남들한테 빌린 만큼 빌려가지고 제대로 돈도 갚지 않아가지고 이미 인간관계에서 퇴출이 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지인한테 빌릴 거면 지인한테 빌리지 뭐하러 소액생계비 대출을 합니까?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으니까 그래서 다른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말고는 다른 돈 빌릴 데가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도 이 상품을 좀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했던 친구가 그러더군요. 저 꽁돈이라고? 뭔 말이냐? 이자가 저렇게 비싼데? 했더니, 넌 내가 돈 빌려달라 말할 때 갚은 능력이 있어 보이대? 이러더라고요. 그말 듣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댓글 다신 분도 좀 그렇다. 저게 친구입니까, 여러분? 저게 친구예요? 이게 멀쩡한 사람이 할 말이야. 그리고 친구가 멀쩡하지 않네. 개인 회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 회생. 개인 회생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회생법인 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빚을 좀 탕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회생법인 가서 그래, 너빚한 1억 있네. 너 능력 보니까 못 갚을 것 같아. 네 벌이 상황 봤을 때는 1억 가지고는 못 갚을 것 같고 한 7천만 원 탕감해 줄 테니까 3천만 원만 갚아라. 채권자들 잘 들으세요. 이 사람 돈이 없어. 버는 것 뻔하니까 그냥 3천만 원 받고 그렇게 치어. 이게 개인 회생이잖아요. 난 이거 하면 사실 좋은 얘기 안 하죠. 굉장히 좀 열받는 제도입니다. 이 댓글 다시면 저 사람을 과연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많은 채권자들한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잖아요. 개인 회생을 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제대로 안 주고 법원에서 딱 탕감한 돈만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개인 회생 중인지 아니면 개인 회생 끝낸 건지 알수 없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안 갚았을 것 같아, 아직. 다못 갚았을 것 같아. 개인 회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멀쩡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멀쩡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 친구도 소액 생활비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단 얘기네요. 봐봐요, 여러분. 개인 회생 하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열심히 사는 분도 있겠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봐봐요. 저는 개인 회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개인 회생을 해줘도 보면 댓글 같은 거 보면 채권자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채권자한테. 지금 자기들이 힘들고 고생했다는 얘기만 했지. 내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주고,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채권자들에 대한 미안함은 없어요. 나 그분 느낀 게, 아, 해주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이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돈 빌려줬던 채권자한테 미안한 게 없어. 이 댓글 다시면 친구분도 좀 가려 사귀시기 바랄게요. 상태가 안 좋아. 저 꽁돈이라고 뭔 말이냐? 이자가 저렇게 비싼데. 예, 비싸죠? 15.9%. 그리고 꽁돈. 와, 진짜 마인드 자체가 왜 개인 회생을 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꽁돈이래요. 아니, 사리분별 못해? 대출이잖아요, 대출. 대출 어떻게 꽁돈이야? 대출 상품이잖아요. 벌써 적어놨는데. 한글 못 읽습니까? 근데 이 대출 상품을 왜 꽁돈이라 하겠어요? 애시당초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을 겁니까, 여기. 이 대출 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절대다수는 저러지 않을까? 설마 이거 안 갚는다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 50만원밖에 안 되잖아. 50만원 안 갚았다고 뭐 나한테 뭐 압박 들어오겠냐고.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야, 꽁돈. 꽁돈이란 말은 난 아예 갚을 생각이 없다, 이 말이네요. 갚을 생각이 없는 건 본인 생각이고요. 금융위관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알겠죠. 넌 내가 돈 빌려 달라 할 때, 돈 빌려 달라 말할 때 갚을 능력 있어 보이대?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댓글 다시 분한테 저분한테 돈을 빌려줬단 얘기네요. 나는 친구분도 문제 있지만 댓글 다시 분도 문제 있어. 이 친구가 상태가 안 좋은데 친구에게 유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댓글 다신 분이.
내가 얘기했잖아. 주변에 돈 빌려 달라 얘기하는 사람 중에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죠? 농담을 해도 무섭다. 정이 확 떨어진다. 야, 진짜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얼마나 안 되는지를 볼수 있다. 야.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소액 생기비 다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너 소액 생기비 대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데나 나올지 궁금하네. 아, 이 돈은 어떻게든 갚으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 나라에서 그냥 우리 같은 사람 불쌍하다고 돈 주는 거잖아. 갚을 이유가 없지. 야, 설마 50만 원 이거 먹었다고 뭘 하겠냐? 아, 그리고 은행도 바보 아냐? 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될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좀못 받는다는 거 몰라? 이런 얘기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 대부분 후자이지 않을까? 어떻게 돈 빌려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천하태평하죠? 진짜. 어떻게 살아야 저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아, 참. 여러분, 앞으로 돈이 없는 사람, 돈 빌려간 사람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도 저런 말할 수 있을지 봅시다. 야. 이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돈 빌려간 사람, 돈 빚진 사람은 구제해주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된다니까. 봐봐. 도와줘도 고마움 못 느끼잖아요. 그냥 먹으면 그만이란 마인드잖아요. 책임지겠다는 마인드가 없잖아요. 설령 이런 사람도 도와준다고 해도 나라에서 뭔가 기여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빚만 늘려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 자꾸 도와주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소액 생기비 다그 대출 받으신 분들 아무리 꽁돈이라도 갚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모든 대출은 다 갚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